이번 시간은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스즈키 모델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EX7 리커전 이 모델은 2013년 도쿄 모토쇼에서 발표되었습니다. 588cc 병렬 2기통 가변 터보와 인터쿨러가 적용된 엔진입니다. 최고 출력은 100마력가량을 발휘하였다고 하는데요. 흔히들 자동차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트렁크에 보면 VGT라 적혀있는 로고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터보 차저가 바로 이 터보입니다. 터보 차저의 굼뜬 응답성을 개선한 것이 VGT 터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빨라진 응답성과 효율 때문에 이전 터보 차저 엔진에서 쉽게 느껴졌던 터보 레그라는 그런 굼뜬 현상이 많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스포츠 주행에 굉장히 적합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8년도 하야부사가 출시될 것이다 라는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 이 엔진을 기본으로 700cc 터보 차저로 개량을 하여 최고 출력 150마력대에 그 이상의 출력을 내도록 설정하여 하야부사 신형에 적용할 것이다 라는 그런 소문이 떠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제가 영상 올렸던 것을 보시면 새로운 엔진은 이 병렬 2기통 터보 엔진이 아닌 기존 4기통 엔진에서 새로운 미션이 적용되는 엔진으로 개발 중이다 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병렬 2기통 이 엔진은 하야부사가 아닌 다른 차량에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모델이 바로 GSX700T라는 모델입니다. 이제 곧 발표가 될 모델입니다. 발표 전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들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소식에 의하면 이 병렬 2기통 터보 엔진이 장착된 스포츠급 모델이 출시될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 모델은 2005년 도쿄 모터쇼에서 카타나 25주년 기념으로 발표된 모델입니다. 바로 스트라토스피어라는 모델입니다. 카타나 기념 모델인 만큼 카타나의 디자인과 매우 흡사한 이 바이크는 직렬 6기통 1100cc 아마 카타나를 기리는 의미에서 1100cc로 배기량을 정해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직렬 6기통 1100cc 180마력을 발휘하는 엔진을 장착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이 모델의 특징으로는 LED 라이트가 적용되었고 블루투스와 내비게이션 기능이 탑재된 풀컬러 LCD 계기판이 적용되었습니다. 신형 하야부사에 적용될 것으로 알려진 반자동 미션, 세미오토 미션이 이 모델에 적용이 되었고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각 실린더별 폭이 좁았기 때문에 6기통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4기통 엔진인 하야부사 엔진보다 3인치 정도나 폭이 좁았다고 알려집니다. 아쉽게도 시장성이 없었는 탓인지 아직까지 우리 곁으로 찾아오지는 못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스즈키 최초, 아니 모터사이클 중에서는 드물게 로터리 엔진을 적용한 바이크입니다. 1974년부터 76년간 생산하였던 모델입니다. 로터리 엔진이 무엇이냐면 이니셜 D에 나왔던 RX7에 탑재된 엔진이 로터리 엔진입니다. 479cc 싱글 로터로 약 62마력을 발휘하는 이 엔진은 추측이지만 RX7과 같은 이유로 재빨리 단종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낮은 배기량에 비해 높은 출력을 낼 수 있던 반면 배출가스 과다, 연료 효율의 저하, 잦은 메인터넌스들이 발목을 잡았겠죠. 그 다음은 사구리 집합체 GS500이라는 모델입니다. GS450의 후속 모델로서 GS500과 GS502, GS500F 총 3가지 버전이 존재합니다. 그중 GS500과 GS502의 같은 경우 89년부터 2004년까지 생산되었던 장수 사골 모델입니다. 이후 남미 공장에서 GS500F라는 모델로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생산을 하였었습니다. 사골 염가형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젝션은 적용되지 않았고 카브레다 방식의 병렬 2기통 엔진입니다. GSX와 GS의 차이점은 GS는 기통당 밸브가 2개, GSX는 기통당 밸브가 4개, 그렇기 때문에 기통당 밸브가 많은 모델이 출력을 높게 가진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모델은 말 그대로 GS이기 때문에 기통당 2밸브입니다. 487cc 병렬 2기통 51마력을 내었던 이 모델은 최고속도는 약 170km 정도를 내었다고 합니다. 사골 염가형 모델이기 때문에 부실해 보이지만 달리는 맛은 꽤 괜찮았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이 녀석의 차대를 보면은 효성의 코멧 250의 차대와 굉장히 흡사하다는 점을 아실 수 있습니다. 저도 왜 그런지는 궁금하네요. 이상 우리가 알던 스즈키에서 쉽게 알려지지 않은 모델들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렇듯 우리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던 스즈키의 여러 모델들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미처 이야기하지 못했던 모델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